주목해서 보셔야겠죠. 네, 우리나라 지금 대표하는 선수 중에 하나고요.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. 엔젤스 윌 라이즈라는 곡에 맞춰서 그 연기를 펼치겠습니다. 네, 디에알란도 깨끗하게 잘했습니다. 천송이 선수는 회전 난도를 잘하는 선수예요. 네. 작년부터 이제 회전이 많이 좋아져서 회전 난도를 잘 하고 있습니다. 실수가 많아요. 네. 선수가 지금 수구를 놓치고 좀 세 걸음 이상 가서 수구를 잡게 되면요. 네. 대결점이라서 0.7점의 실시 심판들이 감점을 하겠습니다. 그렇군요. 네, 그 외에 또 난도 심판도 같이 감점이 되기 때문에 실수가 나오면 선수에게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네. 아무래도 이런 대회에서는 그런 실수를 가장 안 하는 선수가 좋은 점수를 받기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. 네, 그렇습니다. 그게 본인의 또 실력이겠죠. 네. 네, 다리로 던져서 회전 요소를 하는 디에얼란도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만 큰 감점은 없겠습니다. 네. 천송이 선수의 호프 경기 만나보셨습니다. 네, 작년에 보셨던 천송이 선수 모습과 약간 더 달라졌죠? 더 성숙해지고. 네. 작년보다 키가 많이 컸어요. 키가 더 컸습니까? 네. 지금 173cm라고 합니다. 그래요. 네, 안타까운 실수가 나왔습니다. 지금 메스터리 요소를 시도하다가 실수가 나왔는데요. 밸런스, 피봇, 회전 좋습니다. 네. 두 바퀴 회전을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. 네, 천송이 선수는 후프에서 14.900점을 받았습니다. 네, 지금 선수들이 약간 부진한 모습인데요. 그렇네요. 지금 뭐 동계 훈련 중에 시합을 조금 일찍 올린.